반갑습니다. 로스테크 202 로얄 로더스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대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6강 마지막 D조의 경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해설 소개해드려야죠. 청소 해설 박동민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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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16강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항상 그 리그를 전해드리다 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빨리 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벌써 뭐 전에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6강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기를 통해서 네. 8강의 이 마지막 두 자리가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까지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면서 어떤 팀이 과연 이 우승에 더 한 걸음 다가서는지 네. 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각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글로 보는데 즐기기 위해서 나왔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제는 뭐 네. 디렉터님 이랑 악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출전했다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기왕이면 좀 선수들이 아쉬움 없이 본인들의 실력 좀 최대한 많이 보여주면서 좀 이번 대회 자체가 재밌는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선수분들이 그래서 프로필을 남겨주실 때 적었던 이야기들이 뭐 내 20대를 책임지는 게임이 로스트아크다. 그쵸. 인생 게임이다. 아니면 네. 프로듀서님 정말 제발 한번 만나고 싶다. 네. 뭐 근데 만나면 그 눈앞에 빛밖에 없어서 이게 눈부셔서 만나서 악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돼요. 맞아요. 제가 네. 디렉터님 몇 번 만났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네. 기억이 안 나잖아요. 방송하신 게 좀 기억이 안 나지 않죠? 약간 그 눈이 멍해져서 하면서 그만하자 이제. 네. 네. 자, 오늘도 예 로열로더스 16강의 마지막 대결 얼마나 또 박진감 넘치게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었죠. 16강 경기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경기까지 16강 전에 드릴 거고요. 자, 8강 그다음에 준결승 3위 결정전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까지 펼쳐질 건데요. 일단 증명의 전장 시스템으로 만약에 골든 킬까지도 승부를 내지 못하면 우세승으로 판정이 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총 상금 1억 이상 그래서 우승 상금 4천만 원을 놓고 선수들이 싸우게 되는데요. 물론 뭐 이제 상금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도 기왕이면 저 우승 상금이 누구에게 돌아갈까 아이고 궁금하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선수들 입장에서도 뭐 사실 기존에 이 강력한 팀들도 있기 때문에 아 우승까지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고 뭐 약간 가볍게 참가하는 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맞아요. 하다 보면서 본인들의 합이 맞아가고 또 이렇게 연습 과정 속에서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우승 상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심이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상금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16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3경기 진행이 됐는데 6팀이 올라가 있고 오늘 D그룹입니다. 루메장인 망고, 요훈동, 총칼하프, 파이리 이렇게 4팀이 오늘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진이 짜여져 있는데요. 일단 16강의 D그룹의 선수들은 서로가 D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걸 굉장히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제 저희가 따로 예고를 드렸잖아요. 요훈동 팀이 강한 가운데 C조에서도 뭔가 특별한 개성들이 있는 팀들이 계속 뭐 끝까지 가다 보니까 네. 이 조합이라는 게 확실히 재밌고 이번 로얄로더스 대회 룰 자체가 게임을 그렇게 만들어간 게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결국 저희는 이 마지막 경기 최종전까지 봐야 그 진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진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딱 두 팀만 8강에 진출하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두 팀의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룸의 장인 망고 어떤 선수들인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룸의 장인 망고 팀입니다. 저희의 조합은 서머너, 창술사, 바드며 방어적인 플레이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회에서 욕트님 하시는 거 보고 되게 잘하셔서 같이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부 공대 이무님도 생각나서 제가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서머너를 플레이하고 있는 이문 선수이며 저희 팀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시즌 1때 보니까 본선에 서머너로 플레이하는 사람이 아예 나오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머너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대회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서머너 이문 플레이어가 못하면 약점이고 잘하면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창술도 그렇게 요즘 좋은 직업이 아닌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창술로 나온 이유가 있겠죠?
저희 팀이 비주류 캐릭터인 서머너와 창술사로 구성되었지만 지난 대회에도 비주류 캐릭터가 우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과 같이 노력한다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경기 상대에 전 시즌 같이 16강 진출했던 선수가 있는데 워낙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저희 팀이 노력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혹시 진더라도 서로 2승해서 같이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엔 16강밖에 못 갔는데 이번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머너로서 최선을 다해서 서머너 PVP하면 이문이란 닉네임을 떠올릴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룸의 장인 망고 파이팅! 네, 룸의 장인 망고, 욕하면 트롤함 엄동기 선수, 그리고 미스 박진우, 이문 김태현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엄동기 선수, 박진우 선수는 특히 지난 시즌에 16강에서 플레이를 했었던 선수들이, 그러니까 지난 대회에 참여를 했었던 선수들, 근데 아쉽게 16강까지밖에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대회엔 욕심이 더 크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전보다 더 나아서 이제 8강까지 좀 올라오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엄동기 선수, 욕하면 트롤함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동호 선수랑, 그러니까 처음 만난 상대의 지난 시즌 같은 팀을 했었던 선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스타일을 또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전략적으로 잘 구상을 했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창술 그리고 서머너를 각각 오늘 본인들은 뭐 비주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서머너는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주력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늘 서머너가 어떻게 해주느냐, 김태현 선수에게 또 많은 게 달려 있습니다. 예, 인터뷰처럼 지난 시즌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을 했지만 이 팀이 정말 재미있는 건 누구라도 홀리나이트가 개입할 수 있도록 세 명의 선수가 모두 홀리나이트를 서브클래스로 채택을 했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뭐 창술사가 나올 때는 이제 홀리나이트로 보조를 해줘야 될 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술사의 평가가 아까 좋지 않다는 인터뷰도 그래서 보조할 수 있다. 배틀마스터가 나와도 되고 홀리나이트가 나와도 되는데 아마 바드를 선두로 하고 있는 엄동기 선수 때문에 홀리나이트는 조금 접어두고 배틀마스터 뭐 이런 쪽으로 먼저 물 수 있는 클래스 선택할 확률도 높겠죠. 네. 다른 팀은 견제가 안 되고 오늘 요훈동 팀만 잡으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아, 지금 상대하는 저 팀에 대한 요훈동에 대한 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훈동 선수들은 또 어떤 선수들인지 소개해드려야죠. 화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훈동입니다. 왼쪽은 배마랑 창술 쓸 거고 저는 데모닉이랑 기용사를 쓰게 될 것 같고요. 디스트로이어, 홀리나이트 이렇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좋은 조합은 아닌데요. 개인 피지컬들이 되게 좋은 편이어서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틀마스터의 장점은 날렵함과 파괴력인 것 같고요. 단점은 계속 넘어지고 누워있을 것 같습니다. 데모닉을 주력으로 쓰는데 잘 눕히는 클래스가 저를 공격을 하게 되면 아마 요맹이와 같이 누워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인디어 페인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8초는 버틸 수 있고요. 8초 뒤에 이제 셋이 누워있는 그림이 좀 자주 나오지 않을까. 누워있는 거는 농담이었고요. 지금 있는 배마들 중에서는 제가 피지컬이 제일 좋고 되게 멋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저도 저지만 훈서 형도 폭주 타임 30초 때 뭘 해주더라고요. 슈퍼플레이나 두 명 이상을 기회를 잡던지. 네, 인정합니다. 제가 슈퍼플레이 제독입니다. 이거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하면? 그죠. 그럼요. 좋아요. 디조라서. 정말 디조라서 행복합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는데 준비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이미 머릿속에는 8강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죄송합니다. 지면 어떡해요? 그니까. 몰라. 뒷간당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 뭐 빈말 필요 없고요. 경기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요훈동 선수들이었어요. 훈서 최서훈, 섹시 마왕동 호날두. 야, 이 선수 이 아이디도 만만치 않네요. 최동호 선수, 요맹이 윤여명, 이렇게 세 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랄까, 지금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경쟁전 굉장히 최상위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좀 공격적인 이런 플레이들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그쵸, 뭐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일단은 뭐 훈서 선수 같은 경우도 시즌 1에서 경쟁전 1위를 기록한 또 경험이 있고, 마찬가지로 뭐 동호 선수도 시즌 3에서 1위 경험한 그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요맹이 선수는 선수들이 뽑고 본인도 자신하는 배마 1등.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본인만 뽑았으면 모르는데 선수들이 야, 이 선수 배마 잘한다 이렇게 좀 인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지금 배마가 뭐 사실 인기로 치면 거의 1위에 속할 정도로 대세의 그런 클래스인데도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 경쟁한 선수들 중에 지금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대회의 추세를 봤을 때 나이가 젊은 선수들이 피지컬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요맹이 선수가 그런 부분을 또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맹이 선수는 말씀 드린 김에 뭐 추가적으로 TMI 좀 하자면 오늘 핑크 키보드를 갖고 나왔는데 우리 PD님이 알아오셨어요. 네네네. 여자친구 키보드를 빌려 갖고 왔다네요. 아, 약간 그 뭔가... 야, 지금 나오네요. 네. 야, 이 팀 공격적이네요. 저한테도 공격적이에요. 아, 남자는 핑크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온 요훈동 선수들이었습니다. 일단 재밌는 건 욕하면 트롤함 엄동기 선수하고 섹시마왕도 호날두 선수하고 전 대회에 같은 팀 팀원이었거든요. 오늘은 그렇죠. 적으로 만났습니다. 아, 그 라이벌적 이분인데요. 아, 일단 욕하면 트롤함 선수는 또 바드. 어제는 바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또 새로운 느낌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많이 나왔던 서머너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분 선수의 선택도 어떤 조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바드, 창술 그리고 서머너. 아, 이 조합이라면 서머너가 또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조합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뭐 서머너를 잘 지키기 위한 그런 또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고 창술사도 이제 뭐 고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예. 룸의 장인 망고의 스킬셋 봤고요. 자, 계속해서 요훈동도 볼까요? 데모니. 그리고 훌라의 배마. 홀리나이트랑 또 배틀마스터까지. 일단은 네. 뭐 섹시마왕 동호날두 선수가 이제 주력 클래스가 이제 디스트로이어인데 사실상 상대팀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는데 분명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요새 그 메타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홀리나이트를 예, 기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홀라, 배마 이렇게 해서 투 댐감에 데모닉이 혼자서 뭔가 예, 전장을 해집으면서 상대 특히 서머너를 좀 많이 바라봐줘야 될 것 같고 데모닉은 또 어떻게 하면 그 좀 이렇게 잘 서머너 무는 것뿐만 아니라 서머너 입장에서는 잘 피해 다녀야 되고 창술이 또 데모닉을 좀 마크를 해줘야 되고 이런 서로 간의 연관관계가 있네요. 맞습니다. 창술사가 다른 근접 클래스보다 더 원거리에 대한 견제력이 좋고요. 한번 물었을 때 포텐셜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창술사를 계속 꺼내는 것 같은데 이제 서머너가 문제입니다. 서머너는 뚜벅이라서 네. 스페이스가 빠지고 나면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데모닉한테 너무 많이 물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룸의 장인 망고 입장에서는 바드와 창술이 최대한 서머너를 좀 지켜주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이 미수 창술사가 결국에는 서머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뭉치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같이 맞기 때문에 또 너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포지션을 좀 잘 갖춰줘야 됩니다. 룸의 장인 망고 요훈동의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어제 있었던 조합과는 다른 건데 이제 데모닉의 훈서 선수는 데몬 그랩을 아까 채용했거든요. 사실 이니시를 걸 때 원거리에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라서 네. 딱 한번 끌려오게 되면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분화 효과 때문에 저기서 적의 공속 이속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행진곡 역시 뿌려졌고요. 네, 수호의 연주 이제 이 끝나는 타이밍에 다시 한번 턴을 잡을 수 있거든요. 요운동 팀. 요맹이가 내공에서 두르고 계속 야 한번 안쪽으로 달려들어 봤어요. 2대1. 이거 그래도 지켜줬거든요. 지금 호날두 선수가. 네. 강시곡으로 일단 한 번 더 버티는데 일단 요맹이 선수가 2대1 드리블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알리마지 쓰면서 딜. 좁은 길에서 방금 신의 분노가 빛의 수호자까지 찍었기 때문에 막타로 또 불안하게 더 견제를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심포니아가 빠졌죠? 그렇죠. 일단은 서머너가 이제 아래쪽에 좀 있었던 그런 위치에서 사용된 것 같죠. 그런데 얼핏 보기에 심포니아가 예쁘게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급한 마음에 이제 썼던 것 같은데 네. 바드 심포니아 없는 상황이에요. 바닥에 절구 그리고 무궁권이 그 위쪽으로 깔립니다. 네, 일단 딜이 들어갔죠 이거 무궁권. 네. 악마와 타이밍도 잘 잡았어요. 지금 고어블리딩이 그대로 다 들어갔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요맹이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아 바드까지 처리 2킬. 이러면 바드의 심포니아가 꽤 많이 아쉽겠습니다. 네, 버틴 다음에 역전을 하기 위한 기세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한 바퀴를 다
돌려버렸어요. 이제 3대 0 상태라서. 네, 그라인드 체인 쓱 긁어줬고. 일단 조합 상황에서 서머너를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좀 단단하게 저지해줄 그런 클래스가 필요한데, 창술사가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뭐 경직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삭제가 되면서 약간 좀 판정 싸움에서 어려워 보이거든요. 마리리 파운드가 열심히 쫓아가는데 또 진짜 절대 안 맞아주겠다. 잘 도망갔어요. 무빙들이 워낙 좋고 카리들이다 보니까. 몰라. 각성기 썼죠. 이거 훈서 선수 지키면서 점수 더 가져가겠다라는 욕심이거든요. 네. 물론 올라갑니다. 아 이거 일단은 네. 이 요맹이 선수가 들어가면은 뭐 지금은 한번 뭐 버텼습니다만은 이게 진영 자체가 붕괴되고 있거든요. 룸회장인 망고 팀이. 룸회장인 망고도 그래도 데모닉을 하나 끊어주면서 어떻게든 쫓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넉넉치는 않고요. 알리마즈 잘 들어갔죠. 그래도 아직까지 딜이 조금 모자란 상황이라. 아 순서 컨트롤이 아까부터 네? 약간 포기한 느낌이에요. 더 쫓아가다가 안 된다. 피어스 바닥에 깔리고 스러스트 임팩트 맞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네 방금도 뭐 유운동 팀에서는 뭐 율법도 케어 좋았고요. 네. 아 불로 끌고 가네요. 여차하면 컨트롤도 되고 또 1대1도 물리거든요. 근데 창술이 저런 무투와 1대1은 좀 좋지 않아요 지금. 네, 훈서를 아까부터 좀 끊고 싶었을 텐데 자 지금은 드디어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코어 차이 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데모닉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생존기도 좋고 경직 면역 맞지? 스킬이 많아서 피격으로 좀 잡아줘야 되는데 예. 예, 아 훈서 선수의 뭐 무빙 자체가 너무 좋았죠? 미수 선수도 지금 회상창 계속 날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는 다녀 덮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아, 뒤로 빠질 수밖에 없죠. 마리린이 이제 계속 붙어서 싸우는데 아, 일단 요맹이 선수가 한번 좀 끊겼기 때문에 한턴 빼는 모습이고요. 요운동 팀은 네. 절구 위에서 체력을 조금이나마 보충하고 있는 누룸회장인 망고. 그래도 이게 물렸을 때 미수 선수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 많이 회복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창술 아! 미수가 버티지 못하면서 갑니다. 서로 네. 더 벌어져요. 폭주 타이밍에 이때 켄시온이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붙어서 근데 바드 또 체력 없고 약간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 산기가 돼 있어요. 잡혔고요. 켄시온한테 모든 거를 다 기대기에는 켄시온이 너무 부담 아 등치만 커요. 아니 20초 동안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지금. 이대로 6대3 아, 추가 키를 데모닉 잡기도 아, 쉽지가 않습니다. 요 훈동이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일단은 뭐 조합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이 요맹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뭔가 받아치는 힘이 굉장히 좀 약했어요. 뭐 기존에 이제 뭐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서머너와 워로드를 같이 조합해서 앞쪽에서 뭐 막아준다든지 좀 이런 역할이 있었는데 네. 창술사만으로는 힘들어 보이고 바드 같은 경우에 본인 생존도 굉장히 좀 어려워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 저는 앞선 경기 룸회장인 망고 입장에서는 특히 그 바드 심포니아가 정말 어이없게 본인만 쉴드를 두르는 그 예. 나머지 두 명의 선수에게 쉴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모습이 나왔어서 아 본인들도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이번 1세트에서 전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머너는 뭐 이제 데모닉한테 커버당하고 배틀마스터도 안으로 침식하면은 그 가운데 삼각형으로 너무 크게 상계가 돼 있었어요. 네.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다라는 그 불안 상황이 결국 끝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한 명 한 명씩 순차대로 태그 커트가 당한 거죠. 네, 데모닉이 사실 굉장히 빠르고 예, 본인이 들어가서 뭔가 그러니까 팀 합보다는 하이브리드로 기동성 있게 빠르게 딜을 넣는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서머너 입장에서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탯 나오네요. 네, 일단은 뭐 서머너의 뭐 딜량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생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딜량은 괜찮은데 플러스 받은 피해량도 높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예. 그만큼 아 스펙 빠지면 그 어렵다. 계속 무빙해야 되는데 뭐 계속 갇혀서 죽는데 벽에 갇히면 답이 없잖아요. 이게 합도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창술사가 원거리를 견제해주기 위한 픽으로 계속 나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그게 의외로 또 걸어다니면서 계속 붙어줘야 되니까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 아 지금 보면요 훈서 선수의 데몬 그랩 순식간에 당겨오는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에 깔리고 여러 가지로 데모닉이 정말 정신없게 만들어줬고요. 나머지 선수 특히 요맹이 선수의 배마도 네, 이렇게 자,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뭐 방금은 뭐 풍신초래로 이제 부쪽으로 좀 끌고 가려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 말씀하셨다시피 데모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랩 그리고 체인 같은 경우에 이제 둔화가 있어서 네, 이속을 감소시켜주는 이제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잡혔을 때 그러니까 좀 거리를 그러니까 벌려주면서 좀 딜을 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데모닉 선수들이 제노사이드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데몬 그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선수의 개개인의 취향입니다. 맞습니다. 네. 샤펑컷에서 이어지는 한방 콤보의 좀 위력을 살리고 싶으면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선 데몬 그랩으로 아예 이니시에이팅을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이고요. 네. 룸회장님 망고 일단 변화 없이 그대로 가죠. 네. 전 이문 선수가 슈르디를 채용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범위 싸움이나 자신을 지킬 때 이 대지붕괴를 선택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슈르디로 슈르디예요. 계속 가는 모습이에요. 네네. 판을 좀 깔고 여유가 되겠다라는 생각. 진짜 이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첫 번째 세트였고요. 요훈동도 역시 그대로 갑니다. 그쵸. 일단은 뭐 요훈동 입장에서는 사실 전혀 바꿀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게 사실 본인들이 원하는 턴에 계속해서 킬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원할 타이밍에 들어갔을 때 싸움 자체가 쉽게 열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팅이 쉬웠거든요. 사실 룸회장인 망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상대도 지금 투 댐감 조합이다 보니까 그걸 뚫고 데미지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아 이게 쉽진 않아요. 네, 확실히 저희 중계진이 이제 해설하면서 또 선수들 경기를 보면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데모닉의 가능성이었거든요. 네. 이 댐감에서 그걸 뚫고 견제와 폭딜을 넣어줄 수 있는 게 누구냐 이런 걸 찾았었는데 오늘 버서커 이후에 전 데모닉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지금 좋은 모습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세트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가죠. 키포인트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룸회장인 망고에서는 결국 이 선수들도 알아요. 이 서머너 이문 선수가 얼마나 시원하게 좀 딜을 쏟아부을 수 있을 것이냐. 피닉스 알리마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통해줘야 되고 그래서 초반 부분에 일단은 뭐 미수 선수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상대의 딜러진을 묶는 척하면서 또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자, 조심해야죠. 자금 이쪽에서 빠졌고요. 아, 시작부터 보니까 막 들어갔죠. 네. 이번에 훈소 선수가 네.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데몬 그랩을 믿고 걸었다가 오히려 데모닉 슬래시로 빠지거나 이런 컨트롤 싸움을 걸어봐도 되는데 굉장히 시작부터 강하게 걸어봤는데요. 아우. 자, 유포. 맞을까지 썼고 회선창 뒤쪽에 맞을 창술사 스케일이 지금 한번 커트가 되면서 판정 싸움에서 밀렸죠. 이게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은 결국 서머너와 바드 입장에서는 앞라인 자체가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중간중간에 지금 바드가 방시복을 깔아줄 때요. 본인 생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피했어! 아 결국 저렇게 경직 면역 계열들이 많이 사라진 현재의 창술사가 많이 불릴 수밖에 없거든요. 들어가거나 빠질 때. 네. 광시국으로 한번 버티는데 다시 한번 자 근데 이렇게 몰려있으면 다시 한번 이 데모닉에게 너무나 좋은 각이 나오거든요. 창술 미수 선수가 아 이러면 좀 공격적인 움직임이 글쎄요 본인 체력이 없어서 약간 몰려서 띠하 이렇게 그렇다고 본인이 그냥 빠져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본인이 들어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본인 체력이 빠져있다 보니까 자 이문 선수도 지금 위험하죠? 지금 동작만 아파요! 우와 블리딩! 이게 이렇게 되면 최대 생명력뿐만이 아니라 이속도 증가하고 모든 공격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프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평정심 상태일 때는 그 사이클이 이제 안 돌아온다는 10 동안의 안정성은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었어요. 아, 예. 아 이거 지금 뭐 박성기를 알리사도스의 심판 네 상대를 몰아놓고서 구석에 몰아놓고서 사용을 하면서 지금 완벽하게 타이밍을 턴을 뺏어왔죠. 아직도 몰렸어요. 물론 본인들 체력이 좀 빠져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스코어로도 좀 요운동이 앞서 있습니다. 아 지금 이거 완전 구석인데 이거 빠질 곳이 이밖에 없어서 아니 군데군데 깔리는 이 피어스 손도 굉장히 신경쓰이죠. 넘어뜨립니다. 자 창술사도 박성기까지 써가면서 네. 네 일단은 한번 킬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요. 어쨌든 룸회장의 망고는 데모닉까지 끊어내면서 최대한 3대2 쫓아가야 되고요. 데모닉이 빠진 순간이 일시적으로 딜 루즈 타임이거든요. 그때 노려서 아, 이걸 또 홀라가 봐줬어요. 아, 이러면 또 시간 끌려요. 아 섹시 마왕동 호날두. 네. 기억 좋았습니다. 네. 네. 자 10포 어려운 선수들이 많아요. 좀요 많아요. 아 그래도 훈수 끊는 데까지 성공하지만 여전히 더블 스코어
보호 많이 받을 때 좀 더 호날두 선수로 불었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체력이 건재한 상태라서 중간중간에 풍신초리로 배달 이런 것들도 신경 쓰이고요. 네, 일단 뭐 동호 선수도 지금 뭐 율법으로 한번 케어하고 본인 물러오니까 예, 정의 집행으로도 한번 버티는 모습까지 예, 일단은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바드 설고 그 위에서 체력 약간은 좀 보충이 됐습니다. 마리닝각 때 잘 몰아서 좀 더 호날두 선수를 잡아본 게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마리닝 기절 그 다음에 파우르가 예 폭파 뭐 이런 것들이 예. 예, 서머너 입장에서 원하는 그림인데 캐션 불렀어요. 그리고 케이터비 럽션 자 아 이 각에서 좀 세게 사이드에서 살짝 불리긴 했는데 호날두는 워낙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 루메장인 방구팀은 이 타이밍에 확실히 좀 키를 빼앗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중간 아직. 전반적으로 세 명의 선수가 체력이 없어서요 오히려 불안한 건 루메장인 방구 아 땡겨 아, 땡겨졌어요. 데모크레 아 콤보 쓰다가 일단 빠지죠. 네. 미리 피어스 송 깔아두기도 했고 뭐 안 일어나면 맞아라. 자 참술사 2대1구도 이거 막아줘야 그래도, 되겠죠. 그래도 그래도 자 동작까지 만들었어요. 자 지금 싸움 가리죠 가죠 버티고 안돼 데모닝을 잡으면 훈서 잡을 수 있어 시간 시간 사정. 오히려 자 이러면 가야죠. 무조건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잡으러 가야죠. 그렇죠. 오 아... 훈서 선수를 야 아, 콜라가 예. 미친 듯이 케어해줬고요.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들어갔는데요. 네. 약간 좀 뭐랄까요? 멋있는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훈서 아직도 안 잡혔어요. 네, 예,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 오히려 트롤 선수가 체력이 없고 3초, 2초, 네, 1초, 훈서! 율법으로 버티고요! 끝까지 아~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데모닉인가? 그렇죠, 도망가면 이게 막을 수가 없고 중간중간 깔려오는 견제들이 너무나 성가시고 네. 경련도 많이 붙어있어요. 총 한 5개 지금 무직함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죠. 네. 야 데모닉을 어떻게든 잡아서 스코어를 좀 맞춰보고 싶었는데 끝까지 잡히지 않으면서 훈서의 에, 멋진 플레이 오히려 루메장인 망고가 두 명이나 놓치고 6대4의 스코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이 데모닉의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딜러이면서 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이동기도 좋고 뭐 경직 면역 스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뭐 유콩 선수에게도 좀 조언을 구했었는데 유콩 선수도 데모닉의 이 티어가 굉장히 딜러 중에서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이 데모닉의 이 활약 자체가 눈부시게 좀 빛이 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섹시 왕용 호날두 선수요. 네. 이 선수의 케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배틀마스터에 이어서 홀리나이트까지 데모닉을 함께 지켜주니까 너무나 단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팀의 좀 특색이 공격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데모닉이 혼자 날뛸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되고 또 그 공격적인 것 속에 데몬 그랩 채용은 안정성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기동력이 워낙 빠르고 딜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진짜 지금도 보세요. 예, 데모닉이 이런 식으로 딜을 넣을 수 있었던 건 뭐 팀원들의 케어 플러스 본인의 실력. 아, 그렇죠. 예, 뭐 실제로 동호 선수 같은 경우에 예, 율법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주면서 상대의 딜 스킬들을 막아줬고 사실 율법을 쓰면서 이제 본인이 약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판정 싸움을 통해서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팀의 이 서포팅을 단단하게 받다 보니까 훈서 선수가 굉장히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니수 선수의 지금 받은 피해량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네. 루메장인 망고에서는 창술 지금 니수 선수가 뛰어 들어가서 본인이 다 시선 끌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시작부터 많이 물리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맞았어요. 예, 그만큼 상대의 스킬을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싸워야 되는데 의외로 넘어지는 장면이 많았고 스킬 양 자체보다 오히려 받은 피해량이 많았던 건 그 창술사의 고충이 드러난 부분이죠. 네, 아무리 뭐 전용세 있고 뭐 반격기 있고 네. 그렇다고 해도 상대가 진짜 아프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바드랑 사실 서머너 같은 경우에는 둘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뒤쪽에 이제 자리를 담당을 할 거고 창술사가 그 안쪽 그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2대1 되는 그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사실은 단순한 판이었어요. 데모닉은 당연히 서머너를 노릴 수밖에 없고 그런 데모닉을 창술이 좀 막아줘야 되고 그쵸. 이런 그림이었는데 사실 창술이 뭐 막아줄 새도 없이 용운동 선수들이 워낙 단단하게 잘 지켜줬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세트에서 아쉬웠던 건 바드의 딜량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된 시작점에서는 역시 끝자락 판정이 가장 강하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딜량이 30만이 아까 넘었던 걸로 봤는데, 아 그래도 확실히 데모닉이 같이 물면 끝까지 못하거든요. 사운드 홀릭도 중간에 멈춰야 되고요. 네. 와 근데 이게 그 훈서 선수 끝까지 진짜 안 잡히고 살아남는 모습 자체가 예 대단했고요. 아 왜 놀라는 거야? 나의 플레이에 놀라는 건가? 내가 이렇게 잘하다니? 내가 POG를 봤다니 하는 거죠? 다시 봐도 깜짝 놀랐다. 훈서 선수가 POG를 받았습니다. 네, 역시 그 데모닉에 대한 플레이 인터뷰부터 느껴봤지만 지금 떠오르는 고수들이 인정하는 이 버틸 수 있는 딜량 그 이상을 뛰어넘는 플레이가 나왔고요. 확실히 다른 선수들이 채용에 비해서 좀 더 물 수 있는 그리고 시작하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플레이가 이 올라운더적인 매력이 있었던 훈서 선수거든요. 네, 모든 현재 16강에 올라와 있는 모든 선수들 중에서 대회에서 유일하게 데모닉 자체를 주캐로 메인캐로 사용하는 선수답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뭐 노련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 이 선수가 기존에 그러니까 이 데모닉 전에 또 활용을 했었던 이 클래스가 기동사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딜러에 대한 그런 뭔가 감각적인 재능이 일단 있어 보입니다. 예, 아무나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중간중간 저렇게 피어스 손 깔고 그러면서 뭐랄까 공, 그러니까 전장을 좀 좁혀놓는 예. 이런 움직임들도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악마와 타이밍에 네. 악마와 타이밍이 됐을 때 아 이거 시간 아까워서 빨리 붙으려고 할 텐데 서머너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서머너 스킬이 다 빠진 다음에 우회해서 돈 다음 그대로 물어버린 모습. 네. 사실 팀파이트라기보다는 개인기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데모닉이라서 글쎄 대회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야 훈서 선수가 데모닉이 잘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은 룸의 망인 장고가 패자전으로 그리고 요운동 팀이 승자전으로 올라가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총칼 하프 그리고 파이리의 대결로 돌아오죠.